홀수 짝수 형을 네. 잘 몰랐어 가지고. 저도 그냥 좋은 건지 못 봤어요. 아니 얘네가 홀짝 형이 뭔지 못 봤어. 그만큼. 아 수아한테 어머니인가요? 아니 알람이었습니다. 아니 알람 왜 울리? 수능이 끝났는데 알람이 울려. 아, 네네. 아 이건 또 새로운 허수 계열이네요. 아, 네. 아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으로다가 재수생 두 명이 옵니다. 이 친구들은 작년 재수범이어서 더 무지성이에요. 아예 가채점을 못했고 가채점을 하지 못해서 채점 방송을 못하는 안타까운 개인적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지만 정말 우프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해요. 너네도 가채점 못했으면서 게스트들은 가채점을 해라. 이거 자체는 범죄입니다. 놀자 오늘. 그냥 놀자고. 문제 리뷰, 심층 리뷰는 불리한 나날들 수학한 땅우양하고 같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막장설. 오늘 수능의 그 온기 같이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재수생 금이환향을 꿈꿨던 무정지성 짱과 전 트위치 스트리머 스터디 유선입니다. 정지성 씨, 또 컨셉질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유선이 얼굴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게 맞죠. 느낌 알지? 사이드로 빠져주시고요. 나도 궁금해. 스터디 유선 씨가 좀 중앙으로 좀 하시고. 나도 수능 봤습니다. 썸네일.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주인공이에요. 정지성 씨 소외 느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두 명이 오늘 게스트이기 때문에 카메라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올해 수능을 치른 당사자 맞습니다. 이거 대리시험이면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허수 정지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근데 본인이 이제 대학 가게 되면 미리 무지성 그 동기를 경험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해 좀.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공부 방송 잠깐 했던. 과거 영상 찾아보니까 다 날아갔더라고. 클립만 남아있어. 아 클립 남아있나요? 근데 좀 리액션을 했어요? 제2의 진자림을 꿈꾼다? 나의 어둠, 나의 차고. 오늘 여러분 이 친구들 위해서 제가 랍스타, 그쵸, 새우구이, 조개구이 여러분 다 시켜놨으니까 오늘 포식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약속한 것도 이 가채점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가채점이 사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둘 다 사실 실천을 못 했습니다. 수능장에서 제가 두 명을 발탁했던 이유는 나름 또 그만큼 수아한테 어머니인가요? 아니 알람이었습니다. 알람이 왜 수능이 끝났는데 알람이 울려요? 아 이건 또 새로운 허수 계열이네. 수능이 끝나고 알람이 울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채점을 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능 많이 뜨거웠나요? 저는 저 죽었습니다 한번. 어느 구간? 그러니까 네. 화법부터 막 그랬나요? 저는 파본 검사부터 많이 했어요. 진짜.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파본부터 망하려면 네. 뭐 해계를 보자마자 철학자를 막 뜯어버리고 싶었다든지. 왜 파본에서 어떤 지점에서 좀? 일단 파본 검사할 때 문학 작품이 뭐뭐 있는지 확인했고요. 이번에 많은 유튜버 예측한 부분들이 좀 나왔거든요. 전 그런 거 안 봅니다. 예측한 게 나왔어요? 이 친구들한테 대표 허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부탁해.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다시란 말을 참 많이 하지 않나요? 뭐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서자. 정화되는데요? 이렇게 자실한 말은요, 과거에 내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정말 무지성이군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사실 지금 도합 구수 방송인데 11수로 갈 수도 있고.
자, 이게 아, 10회 자리가 넘어갈 수가.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왜 그녀가 수능을 무지성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엔스웨신 1회가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그때 거의 무정자까지 갔거든요. 민심이 날아가고 인간의 본질마저 훼손이 됐는데 네. 심정이 좀 어떻습니까? 아, 예. 근데 확실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예예 예, 예. 정자 있습니다. 가서 좀 방송을 살리려는 노력 때문에 네. 레코고나이즈 실제 뜻을 모르는 무지성이냐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3학년이 정확히 달았거든요. 그쵸. 작년 수능은 뭐 봤죠? 보긴 봤어요. 보긴 봤다. 아니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 수시를 붙었으니까. 아 수시 붙어서? 기만자였네. 이제 하루 전이 되면 이제 수시 붙은 애들이 네. 수능 보러 가지 말자 이러잖아요. 네. 바다 보러 가자 이랬어요. 원래 안 보러 가려 했는데 이제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첫째 딸이거든요. 엄마가 앞치마를 하고 막 도시락을 싸고 있는 거. 진짜 눈물 나오는데 네, 아, 어머님이? 네 거기서 안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능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쳤어요? 아, 잤어요. 아, 좀 제대로 깔아줬군요. 오해만은 밀었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 잤다는 애들이 궁금해서 깨우시더라고요. 깨워? 자는 게 제가 그래도 살면서 처음 이제 마지막 수능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치, 일단 보러 갔으니까 안 자려고 마지막 했는데 수능. 자리도 딱 이제 옆에 벽 이제 이렇게 기대해서 새벽 3, 4시까지인가? 이제 쇼미더머니 복습한다고 이제 유튜브 작년 나인? 나인이죠. 아 재밌을 때야. BBS 한 50번 들었겠다. 너무 재밌을 때지. 그건 못 참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 랩모음지.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 하도 못 봐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올해 이제 수능 예비 소집에 다들 교육청 가서 받을 거 아니야? 학교 가서 받았죠. 아 본인 학교 가서? 모교 가서. 모교 그 후배 만날까 봐 재생들은 따로 교육청에 신청한 경우 있는데 친구가 1시에 간다길래 1시 반에 갔습니다. 좀 어색할까 봐. 딱 받았을 때 홀수였나요 짝수였나요? 홀수였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짝수에 대해서 딥하게 까가지고 또 국어 짝수 343434 사건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립니다. 나 홀수인데. 근데 왜 국어 뒤지게 망했다. 니도 홀수. 홀수도 망하는 이번 국어였다. 내일 리뷰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선정 능력? 나 네 번 다 거기 갔어. 언중학교 앞에 그 언덕 졸라 높잖아. 아 네 번이야? 나 외매번에 집이 서울이니까 나 언중학교 와 아직도 거기서 하는구나. 그거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뱀처럼 앉지. 맞아요. 너무 동수야. 너무 동수야. 어떻게 이렇게 호수일 수 있지? 그거 원래 먼저 가가지고 먼저 받을 수가 있어. 단 5분이면 먼저 봤거든. 자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홀수. 와 둘 다 일단 홀수로 스타트는 되게 그럼 어제 기분은 괜찮았겠네. 근데 네 저 홀수 짝수 형을 네 잘 몰랐어가지고 저도 그냥 좋은 건지 몰랐어. 아니 얘네가 홀짝 형인 건지 몰랐어. 아니 받았는데 그냥 화면 넘어 있는 얘네랑 똑같아. 세계사 아 저희 과일 쌤한테 홀수 형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이 지금 허수 자 봐봐 허수 듀오라고 지금 아이를 외치고 있잖아 태연이. 아 수학을 안 보죠? 네 수학 안 보는. 나는 몰라. 이해 못해. 아니 수학을 언제 접었죠? 저요? 중2 때입니다. 아니 다 저 축구하느라 몰랐어요. 네. 아이가 뭔데? 아이가 뭔데? 그러니까 그 복수 잠깐 이거 언제 배우냐 얘들아? 수상 허스터디우선 듀오 디그티크. 제가 알기로는 네. 어제 인스타 스토리 무려 대여섯 개를 쳐올리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수능 날이라고 예 변수를 두면 안 돼요. 항상 했던 거죠. 징크스. 일단 알겠습니다. 몇 시에 잤죠? 11시에 잤습니다. 유선이 몇 시에 잤지? 새벽 1시? 잠 재미 안 느껴. 1시 저도 누웠어 아니 잠든 거야? 저도 불면 저도 불면증인데. 몇 시에 잤지? 저 약 먹고 잤습니다. 약을 유도제. 아 수면 유도제를? 네 전 좀 많이 먹어서. 야 그거 뭐 건강이 좋진 않잖아 또. 그럼 몇 시에 일어났죠 둘 다? 시뮬레이터 둘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야 인마! 그 전에 공부했죠. 네 영상은 봤죠?
아니요. 엔셋은 안 봤어요? 저 안 봤는데. 어, 저 내용을 다 아는데. 제가 찍었는데? 아니, 제가 찍어서 다 알죠. 아, 이거 편집 되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댓글은 다 봤습니다. 아, 댓글을 보고 네. 한 번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아, 괜찮나요? 지금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왜 이렇게 열이가 안 느껴지냐? 재수생 맞냐? 신성장 난 당신 아니? 팬이야. 아, 천원 감사합니다. 민심 좋은데? 유튜브 민심과 트위치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민심이 지금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해명을 좀 해봐. 해명이요? 어. 해명할 게 있나? 아, 근데 그때 이제 뭐 골목식당, 예, 예. 장사의 신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의 그치. 재미는 빌런이죠. 야, 저는 그걸 선택한 거고. 이 한몸 산하에서 빌런이 된 거다. 아, 그리고 미미노 채널에는 뭐 만점자 여러분들 많잖아요. 엄청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야, 자발적 허수. 야,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른다고 했죠. 지금 이제 옆에 유선이가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한데 그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좀 재밌던데? 이게 맞지. 역시 방송인. 여자 정치성장인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동병상련의 느낌. 종족이라는 느낌이 들어, 동족이라는. 아, 와, 동족상련. 동족상잔의 비극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연이 될 순 없어. 아, 진짜. 아, 너무 어색해. 수험생 때. 그렇지, 수험생 때. 예. 대학교 식사예요. 야, 이건 허수가 아니라 변수인데? 아, 정성 지금 무지성 드립으로 민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당시 성적 상수죠? 이따 알겠습니다. 근데 네. 상수가 뭐죠? 아, 컨스턴트 넘버 몰라요? 아, 모른다. 처음 일어나자마자 뭘 했어요, 이거는? 알람 껐어. 알람을 7시, 8시까지 다 해놔가지고 그거 다 끄고. 아니, 7, 8시는 못 하고 했어.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아, 혹시 오킹일까봐? 어. 아, 혹시 오병민일까봐? 후드집은 몇 명이야, 후드집어? 아, 다 후드집어. 아니, 진짜. 깜짝... 야, 진짜로, 얘들아? 아니, 제가. 전 청자켓 입고 갔는데? 청자켓 입고 갔는데? 수도권인데 청자켓을 입어요? 아니, 그니까, 과장 같은 청자켓 뭔지. 아니, 뭐예요? 대학을 안 가는데 과장 같은 청자켓을 입어요? 이미 준비됐다. 아, 뽑아달라. 기선제압 됐을 것 같아. 네. 남들한테는 연세대생으로 보였네요. 그쵸. 근데 뒤에 미키마우스 그려져 유선이는 그럼 좌석이 어디였어? 몇 번이야? 맨 뒷자리 두 자리랑 맨 앞자리 한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설마 맨 앞? 맨 앞자리. 와, 감독과 소개팅 자리. 야, 내가 딱 한 번이었거든. 와, 이거를 겪었구나. 근데 이게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한 밑밥은 안 되거든요? 아... 정신없게 되는 맨... 좋습니다. 일단 정신없장. 네.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 했죠? 변수를 두지 않기 위해 유튜브 켰습니다. 영상 딱 하나 보고. 혹시 그 저스티스 봤나요? 감스 저스티스? 어? 그거 봤어? 그건 것 같은데? 그거다. 야, 허수는 허수로 알았나? 확실하다. 허수 레코그나이즈 허레이 허. 뭐 타고 갔어요? 학교 갔어요? 저 어머니 차 7시 10분쯤에 출발해서. 와, 7시 10분까지 입시를 했는데 아예 영상을 안 봤구나. 그래요? 아,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저 한 7시 반? 딱 들어갔을 때 35분? 화장실 체크했어요? 아니요, 저 화장실 안 갔습니다. 아예 몰라. 수능 날 아예 화장실 안 갔어? 네, 왜 가? 화장실을 왜 가? 화장실을 왜? 사탄 봐야지 화장실을 왜 가? 문지성 똥? 양치는 했나요? 양치를 해요? 각을 양치... 각을 했어요? 아니요? 저 사탄절을 봤는데요? 그래, 사탄 잘 봤나요? 이따 알겠습니다. 이따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 자리가 두 번째 줄 맨 뒤 앞자리였단 말이에요. 자리 진짜 좋다. 아, 근데 원래 중앙에 히터 걸려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지. 근데 여기 학교는 제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변수다. 이래서 형 수능장 가서 이름이랑 수험표 하고 필적 확인만 적고 자는데요. 성적표 나올까요? 예? 나오던데요? 응심하면 돼. 나오던데요? 작년에 나오던데. 아, 여기 실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대요. 나오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히터, 본인이요? 네, 히터가 바로 오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탄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히터. 시상 죄송한데 국어 직전인데 왜 슈바 사탄만 쳐보죠? 솔직히 그 짧은 시간에 한다고 늘지 않으니까. 그 전에 언어적 감각이 들어온 걸로 가는 거라니까? 왜 파쇄하면서 안 듣겠어? 이미 게임은 끝났다. 뇌에서 글, 독해를 처리할 그 있을까요? 부품이? 후회는 안 합니다. 왜요? 지나갔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딱 8-10분 직전에는 뭐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사.
아닌가? 아니 한국사 공부래?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 김종원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에 한국사 15분 변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걸 오늘 아침에 봤어요? 네. 저는 한국사 저는 미대다 보니까 예, 예. 한국사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부 찐천지 홍진경 채널 이다지 선생님 한국사 특강이 있더라고요. 있죠. 보니까 근데 그거 심한 문화통치까지야. 근데 중간에 끊겨 있어. 저는 한국사 베이스가 원래. 아 현대사까지 안 가 인정을 본 사람 아니잖아. 한국사 베이스가 조금 있어요. 저 한 3등 제가 봤을 때 이번 4탐 중에 제가 잘 보지 않았어요. 저 한국사 공부 아예 안 했습니다. 내공도는 아니었네요. 아 저는 역사를 사랑합니다. 어 일단 알겠습니다. 어, 두 허수에 딱 국어가 시작되는데 국어 일단 파본검사 딱 들어서 느낌이 어땠어? 일단 아는 게 두 개 있었는데. 오? 오? 이육사의 초가. 어, 지금도 처음 들어보고. 이육사의 초가가 자 이육사란 작가를 예상한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어 진짜요? 근데 초가 작품은 국어 강사 인생 중에 한 처음 들어본 작품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초가를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알고 있지? 자 실수다. 아 그럼 가채점 못 써놨지. 아 가채점 다시 면수다. 가채점을 안 해. 난이도. 또 뭐 어떤 작품 알았어요? 그거랑 탕군가. 탕군가 고전 씨가 200 작품. 수수한 풀었어? 국어? 아, 근데 탕군가를 어, 제가 아는 거면 EBS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수트코밖에 안 봤기 때문에. 얘 수환이 아니야? 아 수환인가? 탕군가 어디서 나왔어? 아, 두 개 다 봤어가지고. 수환이요. 어. 아 수퉁이래 수퉁이래. 수퉁이에요? 아 한번 누수환. 아 뭐야. 다 몰라. 무죄야. 여기 나 어수야 놀러 온 거야. 엄매였나? 엄매. 전 화작. 기만이네. 괜찮았다 생각해. 오! 전 문학 비문학 화작 다 어렸어. 시간이 둘 다 좀 부족했어? 네. 완전! 이번에 작품들이 어, 되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막 고전소설도 막 태보 조혜연 태보가 나오니까 어 이거 안 받아주죠? 아 왜 안 받아줘? 저는 어. 저희 같은 고사장에 친구가 몇 있었어요. 왜냐면 제 선생님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같은 고사 친구 있었어? 예, 많았어요. 너 안 되겠다. 친구가 두 명? 무조건 답 맞추는데? 근데 저는 안 썼으니까 30번 이런 기억 날 거 아니야. 대충 어려웠던 아, 거.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거. 매너죠, 매너. 서로의 매너. 매너가 아니라 안 푼 거 아닌가요? 좀 느꼈나요? 어, 망했다. 저는 어. 일단 국어 영어가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어. 제 자체가 국어 난이도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슨 시험이 나와도 어려우니까. 그치. 그런데도 일단은 제 기준에서 어려웠고 아, 나만 망했나? 어. 근데 보니까 다 어려웠더라고요. 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학인데 야, 수학을 안 보면 자리에서 잤어? 금방 막혔나요? 뭐 골랐죠? 아, 기아. 아 기아가 이번에 되게 핫하던데 얘들아? 기아가 막 생각했던 거보다 아니 근데 제가 기아 선택한 게 어. 이유가 그 뭐냐 책이 얇길래 아니 되게 위저탄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자체 훌링 처음 봤다. 와 책이 얇길래 아 일단 수학은 공감이 안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네. 15번에 원래 69평에 빈칸이 안 나왔는데 객관식 마지막에 빈 아 맞아 놀랐어요? 어 좀 놀랐어요.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지금 난리가 났거든.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아 진짜요? 진짜 어려워. 좀 풀었나요? 아 어, 그냥 어렸어. 자, 그 시간에 아 어, 다른 고등학교 위치도 똑같은 허수인 정지성은 그렇죠. 뭘 했죠? 근데 일단 저는 어. 원래 미대라서 어. 수학을 안 치러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 근데 학교에 그 학교마다 수학 성적을 슬쩍슬쩍 보는 학교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조금씩이라도. 어. 그래서 저는 다 1번으로 찍고 잤죠. 안 찍어도 1번을 찍나요? 그냥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 맨 앞에 있는 거. 왜요? 근데 이번에 막 1번 많이 나왔던데 아닌가? 아 그럼 주관식은 0을 찍어? 2 이렇게 아 0은 안 나와요? 0부터 999긴 한데 네. 0하고 999가 나올까? 변수 아 좋네 아 좋네 네. 자 그럼 수학까지 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계속 달랐어요. 어. 17 나왔다고요? 저, 정답? 너의 저 모르는 거 17로 다 찍었거든요. 어때 그럴 거야? 야, 아 이거 이건 해답지만 보자. 어때 해답지만 보자. 해답지. 이거 기억. 빨리 화장실 한번 갔다. 니은. 어 화장실 다녀오세요. 디귿도 아닌 기억. 디귿. 밀년 수능 정시로 약 수능 칠 때 안 갔던 화장실을. 아 제가 지금 몰라서 싸. 없나? 아니 17 답이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요? 뭐야 누가 군대 포함 30. 아 이거 안 보인다. 어 그래서 수학 끝나고 가림막을 나눠준단 말이야. 그거 어떤 방식으로 나눴어? 그거 그냥 주던데 이렇게. 아 감독관 이렇게 줬어 그냥? 네 그냥 한 명씩. 17 있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허수 천국이야 지금. 갔다 가요. 허수 천국이야. 가림막 없어요. 어? 진짜?
진짜로? 아니 점심시간 때. 아 점심시간 때 있어. 오 깜짝이야. 아, 깜짝. 아 너 잠시... 뉴스 나갈 뻔했다. 아 수학 수학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야 수학 이미 끝났어요. 아, 아 깜짝이야. 어. 나 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한국사 보고 있. 아 그 다음은 그 영어인데요. 근데 아니 얘네 과목을 왜 자꾸 점프하는 거야? 저도 사탄 받는데. 아 어디까지 오세요? 저도 사탄 받는데. 애국자시네. 메뉴가 뭐였어요? 저는 그냥 그곳에 갔어요. 편의점에 있는 죽 거는 안. 아이고야 편의점 죽 먹어. 안 돌려 먹어도 되거든요. 제 원래 메뉴는. 야 얘네 엄청... 허기찬다. 아유 오늘 좀 맛있게 먹으러. 아니 그런데 제가 오늘 랍스터하고 아유 맛있게 시켰습니다. 실시간 제스버 인스타 스토리 사수드가. 영어 이번에 영어 국어하고 수학이 다소 쉬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정. 예? 인정.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니 신경이. 신경이요? 신경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올해 수능이고 말. 정말 개난다게. 야 교육적 효과는 맞불에 정확히 그걸 뒤집었다니까 올해 수능이? 진짜요? 아니 일단 저 맞았어요. 아니 뭐... 대세는 지장은 없는데. 저 맞았어.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시간 잤어요? 저는 이제 한 7분 만에 풀고 멍때렸습니다. 어, 나 한국사 잘 친 것 같아요. 아, 과탐하고 사탐입니다. 동사에서 어땠어요, 난이도? 아, 난이도를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탐 먹어봤어요? 물지 봤는데. 야, 물지 난리 났던데? 물리가 뭐... 아, 물리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물리? 아, 진짜 풀면서 울 뻔했어. 그러니까, 네, 진짜로. 지원. 물건.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호선배라고? 대단하신 분이죠. 아니 어떻게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방송에서 이렇게 채점할 수 있는가. 아, 둘 다 뭐 제외고는 볼 리가 없고. 당연하죠. 수능을 끝마쳤는데 오늘 수능으로 마지막 소감 좀 어떠십니까? 불안하다. 내일은 부산으로 떠납니다. 유선 씨는 내일 뭐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집 보러 가요. 예? 이사. 아, 노 스페이스 가시에서 왜 복덕 왜 지금? 이번 주가 네. 계약 기간 만료라서. 아니 대학이 결정이 안 되는데 집을. 아 근데 오, 그런데? 서울 살고 싶어서. 본가가 아, 진짜 죄송한데 여자 정신성장이에요. 일단 이 친구들의 여러분들 실기, 수시, 또 논술이죠. 좀 많은 일단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바. 자, 빨리 밥 먹자. 빨리 밥 먹자. 소통 좀 해봐. 오늘 3일 평소 3살 시작할.